첫 시작은 몇년 전에 EBS 스페이스 공감에 뒤풀이 장소에서 아, 맞다, 시작됩니다. 맞다. 어쩌다가 음악 얘기 나왔는데, 이제 제가 하는 얘기 굉장히 수긍을 하면서 자기도 오랫동안 고민해왔던 부분이라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틀즈의 곡들을 국악기로 연주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유행하고 있었으니까. 모든 광고에 그게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반대도 생각을 해보자. 재밌겠다. 어? 비틀즈 음악을 국악기 연주하는 게 아니라 한국 음악을, 그 반대는, 그거의 반대는 한국 음악을 외국 악기가 연주하는 거는 그러면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제 그런 엉뚱한 얘기들을 막 하면서 사실은 그게 반대가 아니다. 그래, 그럼 우리 뭔가 해보자 라고 이제 했어요, 시작을. 근데 이제 뭘 어떻게 할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그 유학생활도 오래 하고 오랫동안 살다가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우리가 무엇을 쫓아서 앞으로 살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정체성에 대한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혹시랑. 내가 여태껏 살면서 오른손잡이인데 왼손으로 마우스 이렇게 하면 불편할 거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뭐 새로운 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없던 거. 근데 그것도 말은 안 돼요. 세상에 없는 게 어디 있어? 또.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어느 날 한국 음악, 전통 음악을 들었었는데, 이 소위 말하는 여백의 미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공간을 채워나가지 않고 공간을 공간 자체로, 여백을 여백 자체로 의미를 두는 거, 그게 아름답게 느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거에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그러면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는 퍼커셔니스트가 누가 있을까? 드러머도 좋고, 아니면 퍼커셔니스트 좋고 하다가, 그럼 왜, why not, 왜, 징그 자체로 표현하면 뭐가 어색할까? 이세 분이 저를 찾아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얼리스트 콰르텟이라고 하는 뭐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새로운 음악을 해보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어울릴 만한 어떤 퍼커셔니스트로서 저를 갖다가 이렇게 영광스럽게도 저를 찾아주신 거죠. 한국 전통 음악의 대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험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재즈라고 하는 음악 베이스에서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듯이 저 역시 한국 전통 장단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것을 갖다가 전형적으로 그걸 사용하고 하는 것 자체를 거의 하지 않거든요. 그 원초적인 그 소리 그 자체, 음악을 이루는 그 물질들, 재료들, 그 다음에 생각들, 감정들, 그런 것들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 그렇게 표현해 나가는 것이 우리 밴드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춘의